여러분들 깨모니 여자가 없어도 괜찮은 남자 개인팟입니다. 나도 연애하고 싶어. 오늘 보여드릴 챔피언은 세트. 이 세트가 프리시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별로다, 예전에 너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젠 안 쓴다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세트는 겁나게 세고, 그리고 내가 템트리를 한번 봐봤는데 나쁘지 않아요. 진짜 내가 어떻게 쓰는지 이런 걸 제대로 보여드릴 테니까 일단 따라오시죠 여러분들. 일단 룬은 이렇게 들도록 할게요. 룬은 이렇게 들고, 자 일단은 첫 템은 어깨 보호대로 가주시고, 신발은 신속신 고정입니다. 왜냐면은 이 녀석은 따라가는 그 속도가 있기 때문에 신속신이 제일 좋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CCG가 너무 세 하면은 헤르메스, 그리고 AD가 너무 아프다 하면은 뭐 닌신까지는 괜찮습니다. 상황 봐서 가주시고, 그 다음에 첫 신화템으로는 솔라리가 제일 좋아요. 왜냐면은 세트는 앞에서 맞는 역할, 그리고 스킬이 빠지면은 다시 뒤로 빠졌다가 스킬이 다시 들어오면은 앞으로 들어가는 그런 왔다갔다 하는 피지컬인데, 그거에 대해서 솔라리가 정말 괜찮은 아이템으로 추천받고 있어서 솔라리를 가주시고, 두 번째 아이템으로는 망자의 갑옷. 이동속도가 주력인 챔피언이다 보니까 어느정도 탱커가 되고 이동속도와 관련된 아이템인 이 망자의 갑옷을 가줍니다. 다음에 마지막 템으로는 이제 기사의 맹세가 가장 무난한데, 상대 AP가 너무 세면은 심연의 감흥도 생각해도 되니까 상황 봐서 가주시고, 고무의 와드석 요거는 이제 13레벨 이후로부터 구매가 가능한 제어와드 저장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살 수 있을 때 바로 사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거에 업그레이드 된 아이템이 쿨감소가 스킬 가속 25나 붙어있기 때문에 스킬이 주력인 세트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살 수 있을 때 바로 사주시는 게 아주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트와 잘 맞는 원딜, 세트는 웬만한 1티어 원딜들이랑 다 잘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요즘 크라켄이라는 아이템이 뜨고 있어서 그런 거와 잘 맞는 원딜들은 다 잘 맞고, 그래도 좀 찝자면은 루시안 잘 맞고요. 그 다음에 베인도 나쁘지 않고 카이사도 괜찮고요. 트타 이런 친구들이랑도 괜찮으니까 진입기 좋은 원딜들이랑 합을 맞춰보는 것도 좋겠고, 그 다음에 카운터로는 일단 모르가나 조금 힘듭니다. 왜냐면 블랙실드 이 스킬이 조금 귀찮고요. 그 다음에 알리스타 이 친구도 좀 귀찮은 게, 일단 라인 버티는 능력이 뛰어난데 뭐 밀치고 진입하는 능력도 뛰어나서 확실히 좋고, 세트 이 친구도 약간 손싸움이긴 하다만 확실히 상대하는 면에서는 많이 힘들어서 상황 봐서 밴해주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웬만한 카운터는 딱히 없는 것 같긴 해요 이거 말고는. 왜냐면은 정말로 애가 잘 버티고 세기 때문에 상황 봐서 숙련도만 있다면은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챔피언이니까 알아두면 좋겠죠? 자 이제 연습모드 가서 세트에 대한 여러가지 꿀팁 같은 거를 빠르게 알려드리고 게임 속으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세트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거는 이 스킬이 양 옆에 일을 맞췄을 때만 기절이 된다는 거. 뭐 미니언도 되고요 정글몹도 되니까 요거는 알아두면은 분명히 좋을 겁니다. 이거를 맞추고 안 맞추고 차이가 커서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하니까 다시 되짚고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트가 중요하게 또 알아둬야 될 거, 전멸리를 생각보다 과감하게 써야 된다는 거. 일단은 대치전을 하다가 여차하면 상황 봐서 그냥 전멸리로 인식 걸고 쭉쭉쭉 따라가면서 난입으로 진입하는 스타일로 하기 때문에 이거를 알고 세트는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 난입이라는 스킬이 보주용으로도 너무 좋고 진입용으로도 너무 좋아가지고 상황 봐서 어떻게 쓰이는 거는 또 다르다만, 약간의 딜교용? W를 이용한 변수 창출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세트는 가능하면은 과감하고 그리고 순식간에 들어가는 이런 거를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 영상에서도 나오겠다만 빠르게 빠르게 진행될 테니까 그 점을 자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궁극기, 이 이니시를 걸 때 항상 뒤에 적들이 모여있고 내가 궁으로 진입이 가능하게끔 돼있으면은 정말 최고예요. 왜냐면은 일단 세트가 궁극기를 쓰면은 적 뒤로 가기 때문에 그 뒤로 간 적과 그리고 뒤에 있는 앞에 있는 이 적들을 2로 이렇게 합쳐주면은 또 기절 이니시가 가능하고, 어느정도 맞았다 싶을 때 W로 딱 치면서 도망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요런 맛으로 세트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거 싸움을 또 중심적으로 보는 거를 여러분들 추천을 드리고, W는 항상 기가 다 찼을 때, 기가 다 찼을 때 마지막에 이 중앙에다가 맞추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제 게임 속으로 들어가서 이 세트 요 녀석을 어떻게 하면 맛깔나게 쓸 수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갑시다. 일단 조합 자체로는 상대는 약간 한타 그리고 잘라먹기 요런 게 좀 강하고, 우리 팀도 약간 비슷한 부류이긴 해요. 하지만 AP가 좀 더 있다는 거 그런 차이가 있고 한번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 같은 경우에는 1레벨에는 스킬 안 찍고 대기했다가 1레벨에 2 찍어도 돼요. 상황 봐서 써주면 되겠고. 어쨌든간 레오나랑 진이면은 좀
세게 안 가도 돼요, 굳이. 그러니까 직스잖아요. 직스가 이 폭탄으로만 약간 포킹하면서 얌전하게 하는 챔피언이다 보니까 저는 그거 맞춰서 천천히 흐름 봐주면서 싸워주면 됩니다. 사실상 직스가 얼마나 포킹 잘해주냐에 따라서 내가 진입각이 어떻게 되냐가 차이가 나서 이건 지켜봐야 돼. W도 대기하고 어차피 쓸 일이 많이 없어서 W 하는데 쳐주는 게 좋지. 대포 먹었죠, 개포. 못 잡나? 아, 저만, 나 저만 안 써, 저만 안 들어갔다? 아, 잡았다, 이거. 나이스. 근데 이러면 게이드. 왜냐면 더블킬이어가지고 우리는 상대가 괴물이었죠? 나이스. 지금 보면 미드 쪽이 싸우려고 하니까 이거는 미드 쪽으로 로밍 한번 봐주고 또 움직여봅시다. 여기서 마공점으로 넘어갈게요. 2는 가능한 안 쓸게요. 왜냐면은 요 녀석이 이 스킬 쓰면은 바로 그 넘어갈 거기 때문에. 와, 까비. 이거 딜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내가 집텀을 잡았을 때 로밍각을 봐주셔도 좋아요. 이럴 때 이제 키가 한 번씩 봐놓고. 와, 이게 세트지. 데미지 개사기. 천천히 가자. 리시니치도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잠깐만. 아이씨, 뭐야. 아이씨, 왜 여기 있어. 아니, 왜 이거 안 써지냐? 나이스. 이거지. 근데 세트 궁범위가 진짜 상상 이상으로 넓어요, 여러분들. 아까 봐봐. 레오나가 엄청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맞았잖아요? 확실하게 딱 마무리 짓는 거지. 나를 왜 이렇게 때리냐? 좋아하시나? 아, 근데 좀 아쉽다. 이거 기절이 너무 길다. 기절만 덜 그거였으면 해볼만 했는데. 궁극기도 계속 씹혔어, 까비. 안녕히 계세요! 까비. 아씨, 이거 산건데. 아, 이거 근데 약간 세트가 알아둬야 될게 얘는 극적인 상황에서도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챔피언이라서 그 항상 집중해야 돼. 방음전처럼 봤죠? 게다가 이렇게 라인전 주도권을 세게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라인까지도 힘 실어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 탑라이너나 미드라이너가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좋은 플레이예요, 세트가. 이러면 잘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 자신 칭찬합니다. 알겠는데? 어! 리신 미드에 있고 이러면 또 이제 전멸 2로 이제 들어가는 거지. 왜냐? 피즈가 왔기 때문에 쫄 게 없다 이 말이지요. 굳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우리 팀들이 마무리해 줄 거기 때문에 그죠? 이래서 맵 리더 중요해. 맵 보고 나서 홍 언제 해줄지도 확실하게 상황 볼 수가 있어서. 용도 먹었겠다. 다음에 할 거는 미드 푸시랑 전령 이런 거 움직여주면 됩니다. 아, 뭐야, 이거 못 맞췄어? 야, 씨, 세다. 세트 역시. 이제 아래쪽으로 살짝 뚫어주는 느낌으로다가 운영 돌립시다. 그냥 다 안 보여가지고 지금은 살이면서 하는 게 좋겠는데? 살이면서 아래쪽 뚫어주려고? 나이스. 이거는 이제 우리 팀이 더 가까워가지고 싸우기 아주 좋은 상황이었죠. 이런 것도 이제 상황 잘 봐가지고 이제 그냥 쫄지 말고 싸워주시면 좋습니다.
전염 풀어가지고 그냥 보충 밀죠. 어. 계속해서 움직이자. 세트가 필요할 때 싸사삭 움직여주는 챔피언이라서 이런 거 있어주면 더 좋지. 음침 먹까? So tasty. 나이스 전정. 어 뭐야 전용 2차에다가 3차. 나.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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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아! 아! 그분! 아! 나 살려! 아! 아! 피카츄 이 자식! 저희가 급한 게임이 아니라서 어, 요거는 사용 누려봐도 될 것 같은데 내려갑시다! 욕먹으려고. 오케이 저 무의미한 타프시거든요? 탑이 채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은 용이 워낙에 중요해서. 나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아이씨 왜 나만 미워해 아까부터. 와 리신이 풀피야 무슨 바람 치는데. 이러면은 사형 노려봅시다. 어쩔 수 없어 나도 실수한 것도 있고 해서 그냥 사형 노려보고 안정적이게 가면 될 것 같은데. 마지막 아이템은 상대가 AD가 잡고 있으니까 어 그거 가져 기사의 맹세. 어 아 근데 먼저 치는 건 좀 별론데? 천천히 한턴 버텨주고 내가 앞에서 어그로 끌어가지고 천천히 싸우는 거야 이제. 오케이 나이스. 이거 저 찼잖아요? 이것만으로 이미 이득이야. 내가 죽은 게 어 좀 의미있게 죽은 거여서 나이스. 잡나? 나이스! 이거지! 아까 한타가 진짜 야무지게 이루어졌어요. 내가 앞에서 어그로 끌어주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팀들이 욕 먹으면서 어느 정도 프리딜 해주고 난 또 버티면서 싸워줄라 했지만 리신이 나한테 궁 써주고 그걸로 이미 어, 싸움 개꿀 막 본 거지. 이 딱 써주면서 두 명 묶어놓고 솔라리 해주면서 한번 버티게 해주고 진심 펀치다! 예! 이 한번 끌어주면서 기절 매겨줬고 때리다가 살짝 빠지고 나는 여차저차 약간 드리블용으로만 이런 식으로 맛깔나게 해주시면 돼요. 어 내가 앞에서 무리하는 게 아니라 스킬 빠졌을 땐 살짝 빠지고 그런 다음에 다시 피 차면은 어그로 끌어주고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확실히 세트가 뭐 패치되고 나서도 좋은가 안 좋은가에 대한 의문이 많으셨는데 충분히 좋아요. 어, 오히려 솔라리 때문에 더 안 죽어지게 돼서 난 더 좋아진 것 같아. 게다가 요즘에는 게릴라전이 많이 심해져서 빵테온, 레오나, 세트 이런 챔피언들이 또 뜨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챔피언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립니다. 일단 딜량은 11,000 정도 어, 넣었고요. 시야 점수로는 이렇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제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